키움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형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그 이제 우리 기대는 올해 중에 1차 협상에 대한 사인할 걸로 봤는데 이게 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큰 신문 보도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는 신문을 보지 그러면 다른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일단 장 초반에 이렇게 미국 증시는 하락 출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홍콩 인권법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일단 이게 별로 이제 중국은 뭐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의 정치적 마찰이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무역 분쟁 이슈로 확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물이 좀 추리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타겟이라고 있잖아요. 네. 소매 유통업체 타겟이 정말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향후 전망도 좋았고 디지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서 무려 14%나 폭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약보합에 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장중에 무슨 얘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중국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15일 이전에 관세부가가 있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무역 협상 일정을 좀 서두르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납부 좀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나스닥은 이때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약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미국 언론 쪽에서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1단계 미중 무역 거래 완료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툭툭 빠집니다. 특히 이제 애플을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겼었고요. 특히 이제 소매 유통 업체들 가장 큰 피해를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내년으로 미뤄진다는 뜻은 12월 15일 날 관세 부과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매 유통 업체들의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빠진 거죠.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대한 부담이 불확실성이 그러한 영향들을 좀 줬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다시 반등을 줘요. 왜 반등을 주냐면 갑자기 이제 이번에는 백악관 부대변인이 뭔 소리냐 우리 지금 무역협상 일정 잘 진행하고 있고 문서화에 진전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게 언론 보도하고 반대되는 내용을 백악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납포 계속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근데 지금 시간 애로 한 0.23% 정도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 요인은 뭐냐면 이 장마감 후에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합니다. 트럼프가 그 물론 이제 이 장중에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트럼프가 그 기업들한테 관세 안 받으려면 미국에 공장 만들어라. 뭐 당연한 거겠죠. 예, 그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일단 애플이 텍사스에다가 애플 공장을 만든다라는 그 소식이 좀 전개가 됐었거든요. 에, 지니 여부는요? 예. 그래요. 지니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애플이. 이제 그러면서 장마감 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애플은 판타스틱하다. 그리고 기자들이 그럼 애플에 대한 아이폰에 대한 관세 부과할 거냐 물어봤더니 뭐 면제를 좀 검토하고 있다.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서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를 더 합니다. 뜬금없이 아 나는 무역 협상을 하고는 싶어 하는데 중국이 내가 그 생각했던 것만큼 다가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던 게 불확실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결과였잖아요. 그 발언 때문에 역시 트럼프도 불확실한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구나라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상원에서 그 홍콩 인권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는 장마감 후에 하원에서 또 그걸 또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뭐 서명을 할 건데 어제 뭐 로이터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고 하지만 그건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어제 상원 인권법 통과가 되면서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영향을 줬어요. 그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여기에서 또 빠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물론 이제 빠질 수는 있어요. 장마감 후에 트럼프의 발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목할 거는 다음 주에 MSCI 신흥지수 관련된 리밸런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걸림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고, 근데 보통 무역분쟁 이슈가 이렇게 브렉시트가 확산되면 엔화가 강세를 보여야 하잖아요. 근데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보면 그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을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 실적 발표된 게 어제 미국 증시가 그 나스닥이 1%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거든요. 장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강세를 좀 보였어요. 이게 이제 민주당 5차 TV 토론에서 메디케어 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여타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강세를 보인 점. 국제유가가 그 국제유가가 좀 3% 넘게 급등을 하면서 강세를 보인 거. 슈른베르그나 할리버튼 같은 경우도 투자 의견 상향 조정된 거. 그러니까 개별 이슈가 좀 부각된 애들은 다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 TJX라든지 이것 보면 갭이라든지 뭐 노드스트롬 다 망가졌죠. 그러니까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지만 개별 그래도 기업들. 재료가 나온 기업들은 움직였다. 네. 그건 어느 시장에 다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겠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전략을 잡아가야 되는? 뭐 이거 외국인 투자자들이 너무 저기 그 매도를 해야 되니까. 그 MSCI 지수 편이 관련된 물량들인데요. 그것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그 부분하고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부각되면서 메모리 줄어든 것도 있는데 MSCI 지수 편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증권사에서는 한 1조 내외, 1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해외 쪽에 뭐 보도자료를 보고서들을 좀 보면 2조 이상 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 그다음에 오늘 저녁이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종합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저께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조정 이후에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어차피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약보합권에 머물렀던 요인은 뭐였냐면 그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언론사들 같은 경우 그 로이터라든지 여타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쪽에서는 무역 분쟁 내년까지 간다. 아니면은 뭐 1차 협상 폐기가 된다. 뭐 파기된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계속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회의를 했던 인물들, 고위급 회담들 같은 고위급 관료들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 둘 다 12월 15일 이전에 처리를 할 거다라는 게 합의가 된 거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12월 초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다. 뭐 서명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하고 뭐 문우신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 지난 10월 중순경에 한 5주 정도 걸릴 거다. 그러니까 이달 말이죠.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뭐 서명을 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 같은 경우는 좀 자극적인 내용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협상을 좀 담당했던 인물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던 점에 좀 주목해 본다라면 그래서 조정이 좀 이어진다 하더라도 조정은 좀 제한된 가운데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을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좀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클리어한 그런 정보가 없죠. 나오면 좋겠는데 네. 이게 계속해서 잡음이 섞여 나오니까 판단 내리기가 대단히 어렵다. 맞습니다. 예. 책임지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